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권호경 선생님의 겨울방학 LC 만점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나왔고요. 사실은 이번 2016 겨울방학이 토익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토익 계정이 이제 지난 11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 5월 후반부 시험부터는 이제 신토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문항 개수가 바뀌거나 점수 배점 방식이 바뀐 건 아니지만 특히 LC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조금 줄어들고 또 3, 4 자체에서 펄 3가 조금 문제가 늘어나고 유형이 몇 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험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3, 4가 좀 약하신 분들이란가 아니면 조금 LC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신토익이 좀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유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시험이 바뀌다 보면 자료들이 나와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좀 데이터가 쌓여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토익 시험은 아시다시피 한번 성적이 나오면 2년간 유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새로운 시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2016년 1월 달에 토익 공부를 여러분이 결심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충분히 토익은 제 생각에 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가시적인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 기본 실력이 더 좋으신 분들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LC도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LC는 뭐 독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금 한정이 돼 있어요. 현 토익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5월 초시험까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실제로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시험에 여러분이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LC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성적을 딸 수가 있고요. 특히 RC 부분이 조금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가 약했을 경우는 LC 쪽에서 좀 보충을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0이 목표다 그러면 RC 300, LC 400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결국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게 LC 쪽이기 때문에 저는 LC를 일단 먼저 잡고 RC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LC 수업을 영단계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면 정말 방학 때,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이죠. 한두 달 안에 기본을 잡고 문제를 풀어서 충분히 이번 달은 기본을 잡고 다음 달은 응용을 해서 성적을 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에 대한 설명들은 커리큘럼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이제 선생님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틀리죠. 뭐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틀리고 공부한 것도 틀리고 토익이 처음인 사람도 있고 점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점수가 고득점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하나 똑같은 설명이 해당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LC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무작정 듣고 받아쓰고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형에 맞게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어떤 틀 안에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RC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유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법을 많이 알아도 그 문법적 지식을 문제에 응용할 수 없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 되는 건데요. LC도 마찬가지. 청취력이 좋다 하더라도, 물론 청취력이 좋은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만, 약간 이런 거죠. 돈이 많은 건 정말 좋은 거지만, 그 돈을 제대로 못 쓰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취력을 갖고 유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LC는 이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개념이라서, 저는 일단 청취력은 수업 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유형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파트별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익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파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설명은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더 좋은 설명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파트 1이 10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8대 2. 저도 강의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7대 3. 이런 법칙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7, 8개는 깔아줘요. 그러니까 쉽게 주는데 두세 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8점 정도는 맞으실 텐데 9점, 10점으로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파트 1은 이 법칙. 선생님이 맞는 법칙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법칙으로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집중을 할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만 막 듣고 문제 풀어서는 뭔가 정리가 안 되니까 시험장 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해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서 LCD 이런 법칙들을 몇개 정리해서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동부의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LC는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하고 외워놓고 그다음에 발음하고 들으면서 따라 읽어주면서 청취력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지 들리는 거지 전혀 처음 들은 단어들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듣기에서는 늘지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Part 1은 동작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나올 테니까요. 10개 중에 7, 8개 그림은 그러니까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걸 토익이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많이 외워야 되냐? Part 1에 자주 출제되는 사진에 해당되는 동작과 동사를 매칭시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걷다 그러면 걷다잖아요. 그럼 이걸 외워놔야 돼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고 이거 떠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워크란 말이에요. 제일 쉽죠. 내면은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이 잘 내는 게 이거예요. 거닐다 그럴 때 스트롤 이걸 외워두셔야 들리죠. 아무리 청취력이 좋아도 스트롤을 모르면 들어봐야 발음은 들리는데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장꽝이니까. 그 다음에 웨이드라는 말 잘 나오진 않겠지만 물 같은 곳에서 이렇게 걷는 거 있죠. 진흙탕이나 이렇게 약간 저항을 느끼면서 걷는 걸 웨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올 것이고 이거 두 개가 잘 나올 텐데 이게 복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동작별로 해당하는 단어들을 세트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수업 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쓰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쓰다. 쓰는 문제가 나온 거. 그럼 문제 풀이만 할 게 아니라 이 쓰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알려주고 여러분한테 지식을 줘야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때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다 그러면 write이 제일 쉽거든요. write. 근데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내냐면 take notes를 요즘 제일 많이 냅니다. 이게 노트하다라고 해서 쓰다라는 뜻이 돼요. 이걸 미리 외우자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되게 어렵게 내면 jotting down, 빠르게 받아쓰다. 요렇게 동작별로 암기를 하자는 얘기죠. 요런 덩어리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 쓰다라는 동작이 나왔을 땐 이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진 보면서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쓰고 있는 게 나오면 얘네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 LC 공부라는 게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외워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걸 누가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다 외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단어들이 있으니까 시험을 많이 본 선생님들이 그걸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흔히 LC는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반에 유형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유형을 잡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독학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본이라든가 유형 잡는 건 꼭 인강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형광도 좋으니까 그렇게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갑니다. 배경은 뭐냐면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사물의 명칭을 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명사들도 좀 외우셔야 돼요. 뭐 천장이라 그러면 ceiling 이렇게 바닥 그럼 floor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런 명사들 그 외모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겨 이런 외모가 아니지 너무 주관적이죠. 뭐 어떤 분이 못났어. 못났는지 잘생겼는지는 사실은 개인적이니까 보통 뭐가 나오냐면 모자를 썼는지 뭐 안경을 꼈는지 뭐 목걸이를 착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입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주면서 뒤에 장신구들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걸이 그러면 necklace, 넥타이 같으면 tie 이렇게 외우는 거죠. 모자 그러면 hat, 장갑 그러면 gloves 이렇게 외우는 건데 그런 것들, 뭐 앞치마 그러면 apron 이런 단어들도 좀 정리를 하고 발음을 익혀두셔야 듣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미리 우리가 외워두자는 얘기죠. 수업을 통해서. 두 번째, Part 1 전용 명사 동사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Part 1에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C를 아무리 잘해도 1에만 나오는 애들을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 진짜 성적이 900이에요. 900이 넘어. 만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인데 참 웃긴 게 RC는 Part 1만 두세 개를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단어를 다 알아도 1에만 나오는 단어를 따로 정리를 안 하시면 Part 1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Pedestrian. 아, 참. 단어 외울 때는 철자만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발음도 중요하지만 발음을 똑같이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억양이나 강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발음이 pedestrian이 아니라 pedestrian.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자보단 LC는 뜻하고 발음하고 강세를 외우셔야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걸 이제 소리 학습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조금 이해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합니다. 보행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다른 파트에서는 잘 안 나와요. 컬브입니다. 뭐 억제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토익에선 보통은 뭘로 쓰냐면 연속이라고 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돌 이런 걸 연속이라고 부르는데 출제가 자주 돼요. 근데 실제 다른 파트에서는 안 나오죠. 그다음에 스트롤, 아까 썼던 거닐다 이런 것도 이제 기타 다른 뭐 독해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빅은 땅을 파다, 그다음에 모우는 잔디깍대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또 파생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가 나오면 모잉 머신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 또는 롬 모어 이렇게 써도 잔디 깎는 기계이기 때문에 단어를 한 개만 외우지 마시고 확장해서 외우시면 한번 외울 때두 개, 세 개, 네 개를 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생해서 외우시는 것도 좋아서 파트 1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어 싸움입니다. 특히 명사, 동사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받아 쓰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많이 강조드리는 게 수동적인 청취가 아니라 능동적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A씨는 문제풀이가 2, 복습이 8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때막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받아쓰기나 따라 읽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냥 듣는 거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아, 이해해 이해해 그렇게 들릴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도 말로 해주고 써주셔야 이게 늘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면 제가 애기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때 아빠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런다고요. 이러면 애들이 아, 자, 이런 재현을 했는데 이러면 안 늘어 애가 말을 잘 못해 되게 늦게 해요. 막 5살 때까지 말도 못하고 그래. 어떤 애들이 잘하냐 내가 말해줬을 때 막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아빠야 그럼 시키지도 않는데 아빠 아빠 막 이런 애들이 잘해요. 지가 아빠 해보면서 그게 귀에도 전달이 돼서 뇌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운드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막 말하면서 하시는 분 있죠. 막 수학도 막, 이거야, 이거야, 뭐는 뭐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청시보다는 능동적 복습. 그래서 이거는 수업 때 많이 설명드릴게요. 뭐 쉐도잉 하는 방법, 딕테이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또 많이 드릴 거예요. 계속 갑니다. 수동 진행형하고 그 다음에 상태 동작 동사를 좀 구분을 하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수동태는 상태예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거죠. Car is parked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차의 입장에선 지가 주차를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니까 수동을 써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동작, 정지. 근데 여기다가 being을 넣으면 뜻이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이게 되어지는 중이 돼서 우리말로 하면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 차가 정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띠리리리리리리 움직이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넣고 빼는 거에 따라 사진 설명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being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고 없으면 서 있어야 되니까 이 being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변별력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둘 다 입다라는 뜻인데요. where하고 put on 보여드릴까요? where, put on, 입다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차이가 없죠. 선생님이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세수하고 쓰려고 할 때도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계신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쓰고 있어도 쓰고 계신데?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작하고 상태가 우리말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는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말은 이미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Wearing glasses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동작. 그럼 이건 뭐냐? 안경을 제가 벗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 뭐라고요? Putting on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어휘들을 또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만한 걸 따로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처럼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시면 시험 때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계속 갑니다. 펄 2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 동사 많이 배우시고 상태와 동작만 구분을 잘 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 OX법으로도 푸는 거라서 모르는 오답 하나도 제거하셔도 되거든요. 두 번째, 펄2가 문제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뉴토익에서는 이게 이제 30개에서 25개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냥 중요한 거 봐요. 그래서 개정이 돼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2는. 예전 첫 번째 토익에서부터 계속 2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어려우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죠. 펄2는 사진을 보고 우리가 예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쓰죠. 경제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데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씨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얘예요. 펄 2, 4도 문제 읽고 예상하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얘는 예상이 안 돼. 갑자기 준단 말이에요. 21, 딴딴딴! 너무 빠르니까 연습이 안돼 있으면 정말 풀질 못해. 그래서 제가 뭐를 좀 제안을 드리냐면 펄 2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 한 100개 되려나? 그런 걸 뭐하라고요? 청크, 덩어리로 외워라. 그러니까 요즘 이 청크 학습법이 되게 유행하는데 청크가 뭐냐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뜻을 만들면 다 청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want라고 우리가 외웠죠, 예전에는. want, 원하다, want, 원하다 이렇게 외웠죠. 사실은 want가 아니라 n 다음에 t 발음이 약해서 want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ant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외웠어요. Do you want? 이게 우리말로 하면 원하세요.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죠. Do you want to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할 때는 억양도 다 짚어드릴게요. 이게 Do you want to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o you want to 이렇게 리듬을 그대로 갖고 가서 외우셔야 잘 들리거든요. 덩어리로 외우면 잘 들립니다. 두 번째, why라고 할 때 왜지만 이렇게 결합이 돼서 chunk가 되면 이게 you 발음 앞에 튀는 to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why don't you 이거는 뭐뭐 하지 그래.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고 이걸 떠나서 외우게 해서 들리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투는 제가 좀 꼼꼼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할 때. 왜냐하면 이 사운드를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두면 다음번에 잘 들리니까. 그래서 질문만 잘 들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보기, 오답, 유형 이런 거 몰라도. 그래서 회화를 잘하거나 원래 영어를 잘하셨던 분은 펄투가 쉬운 거예요. 예전에 많이 외워놨던 거고 많이 들어놨던 거라 역으로 따지면 토익은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영어 공부를 별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2가 힘든 거예요. 유형이나 스킬로 풀기에는 질문이 아예 안 들려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소리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답 유형을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혹시 잘 못 들었을 때 뭐 하나를 듣고 아닌 걸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오답 유형 많이 아시다시피 뭐 유사 발음, 뭐 카피를 들려주고 커피를 줘서 헷갈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어 브릿지 아, 이유라고 물어보는데 실제 답은 히로 나와버리는 너 토익 공부는 잘하고 있냐? 어우, 제 동생은 잘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맞을 것 같지만 너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동생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 걸 주워버릴지. 의문사 오면 또 내 아니오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말도 그런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기에서 yes!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말도 그렇지 않나? 화장실이 어디예요? 의문사 오문이죠. 영어로 따지면 어디냐? where 의문문인데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화장실 어디예요 선생님? 그때 제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선생님? 급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딘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는 네 아니요 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서 적용을 시켜볼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합시다. 질문도 외우고 혹시 내가 안 외운 거라든가 순간적으로 누가 기침하면 놓치는 거죠. 기침해서 놓쳤다면 스킬을 좀 씁시다. 뭐 카피가 겨우 하나 들었는데 보기 중에 커피가 있다면 제거해버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메인은 질문이지만 사이드로는 유형을 갖고 가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보다는. 두 가지 우리가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듣는 게 A고 보기로 제끼는 게 B. 둘 다 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거 있죠. 뭐 육하 원칙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흔히 WH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how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애들은 쉬워요. 앞에 있는 의문사만 잡아도 7, 80% 답이 나오는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13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토익 유형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겨울 방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십니다. 두 번째, 선택 의문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A or B. 한 두 개 나오죠, 평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쉽단 말이야. 청유문, 뭐뭐 하지 그래? 이런 거 두세 개 나옵니다. 승낙 거절만 하면 되니까 얘만 합쳐도 보통 이 세 개 합쳐서 한 18개 나오거든요. 그럼 30개 중에 18개는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하는 게 실력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야구 좋아하는데 유격수예요. 멋진 플레이 하나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아웃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멋져 보여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범한 타구를 실수하지 않고 계속 막아주는 게 감독의 입장에서 훨씬 더 믿음이 갈 거라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평서문을 하나 더 푸는 학생보다는 쉬운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맞춰주는 학생들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세 개를 좀 잡아주세요. 특히 AC2가 약하신 분들은 이거부터 합시다. 어려운 거 골라 하지 마시고. 계속 갑니다. 무조건 답이 되는 표현들이 있을까? 질문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아까처럼 막 기침하는 거야. 21? 꼭 시험장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침을 거기서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이 맺혔는지. 그럼 안 들리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죠.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기 3개 중에 혹시 답이 잘 되는 게 있다면 질문을 못 들어도 답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모른다라고 하면 답이에요. 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도 수업 때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I don't know, 몰라요. 막 이런 거. 되게 착한 거. I'm not sure.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변별력이 별로 없어. 다 맞추니까. 그럼 요즘 어떻게 바뀌었냐? 확인해 볼게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화장실이 어디니? 확인해 볼게요. Ask, 물어볼게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find out,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른다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답이 잘 돼요. 80%는. 두 번째,
이런 거는 약간 스킬이긴 한데 예스나 노 다음에 버시 나오면 거의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시 들어가면 보긴 그게 답이 잘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질문을 놓쳤을 때 쓰자니까요. 잘 들었을 땐 쓰지 말고. 마지막은 뭐 디펜스. 그때그때 틀려도 약간 모른다 계열. 시험은 언제 보는 게 좋아요? 디펜스. 그때그때 틀려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약간 답을 즉답을 회피할 때 많이 쓰는 이런 표현도 익혀두시면 좋다. 그래서 결론은 펄2는 질문을 청크로 많이 외우죠. Do you want to? Why don't you? How do you like?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외워놔. 그러니까 소리로 외워놓고 그 다음에 오답을 잘 제끼자. 그냥 느낌으로 제끼지 말고 얘는 이래서 아니야를 정리하시면 질문 혹시 놓쳤을 최악의 경우에 플랜 B를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안전장치를 둡시다. 질문을 외우고 오답을 제거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늘어요. 펄트리 4로 갑니다. 이제 2가 어려우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도 2가 어려운 사람이 딱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 어렵다는 건 토익은 잘하시는데 회화 같은 영어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이고 3-4가 또 약한 분들은 회화 공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서 영어는 자신이 있는데 3-4는 문제가 3개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듣고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후자, 이게 어려운 분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풀 거냐. 가장 기본은 3-4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문이 길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3개이기 때문이에요. 3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럼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일단 미리 봐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막 이렇게 봐요. 막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친다고 내용을 기억하는 천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솔직히 문제를 읽질 않아요. 다 그게 기억이 돼 있는 거 통째로. 딱 보면 아 이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를 알고 있는 거. 체득이 돼 있는 거. 그렇게 유형별로 연습을 하셔야 돼서 보기가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긴 보기는 들으면서 보기가 쉽지 않아서 미리 요약을 하는데 이 요약이라는 걸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이 요약은 유형별로 해야 되고 몇 개 안 돼요. 주제 찾는 문제, 요청 당부 문제, 넥스트 문제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문제점 찾는 문제, 동의를 구하는 문제 다 정해져 있는데요. 뭐. 그 정해진 틀에 따라 계속 노리게 되는 거라서 답이 어디쯤 나올지를 고수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야 잘 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실시간으로 답하라.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답. 드릴폰 마찬가지로. 다 3개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들으시면서 구하는 게 쉬우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되게 노리고 집중해서 보는데.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짧은 거는 사실 다 듣고 기억해 풀어도 돼요. 근데 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잘 들어도. 어디였지? 미팅이?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찍지 않으면 세 개를 다 맞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으면서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요약이 잘 돼야 되기도 하지만 추가로 직청직해 능력이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청시력을 또 많이 늘리셔야 되겠죠. 실시간이 되려면. 근데 이 연습을 계속 수업 때 제가 시킬 겁니다. 요약하고 보기보. 그러니까 보기도 요약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문제도 요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서 그걸 계속 설명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왔다음에 디스커싱이 나오면 주제입니다. 주제는 초반에 뜨는 의문문이나 명사를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ask about이 뜨면 그냥 ask는 요청 당부지만 about이 붙으면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질문을 노리면 돼요. 누가 물어봐요. 그게 노리는 거예요. 막 노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답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알려주는 시그널을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뭐를 예상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만나는데 여자분이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야. 남자한테. 그게 문제인 거야. 가방이 너무 오래됐어. 시그널을 봐야지. 그럼 이분이 아 그렇구나. 정말 오래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 가방 좀 봐. 볼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익이라는 것도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는 게 센스 있는 남자가 되듯이 센스 있는 토익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멀티태스킹이죠. 이건 뭐 실시간으로 똑같은 건데 들으면서 구해라. 그래서 눈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문제 봐야 되니까 귀로 들으시기도 하셔야 되고 손으로 막 요약을 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서 꼭 듣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기초반에 가보면 팔짱 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혼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를 봐라, 보기를 봐라, 동그라미 쳐라, 요약을 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수업 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제 수업을 들으시든 간에 3-4는 그렇게 요약하고 유형부터 잡고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5대 키워드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약할 때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5대 키워드를 좀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기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키워드가 잘 되는 것들이 뭘까? 문제를 볼 때 이 단어만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 5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중에 시간이 남은 시간을 잡아라. 내일 남자가 뭐할 거냐? 그럼 분명히 대화 중에 내일이라는 말을 끼고 답이 나와요. 그런 거.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고유명사.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네 번째는 숫자. 다섯 번째는 삼자. 의사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그럼 의사선생님 노리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의사선생님은요, 로비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다 못 들어요. 시험장은 너무 빨라서 다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답을 찾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예측 청취 능력을 키워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 토익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굳이 놓쳐도, 그러니까 문제를 안 봐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뭐 비행기가 늦어져? 날씨겠는데? 뭐 이런 거. 보인다는 얘기죠. 뭐 교통방송에서 당부사항은 다른 길로 가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답이 많이 됐던 표현들이 여전히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배경 지식을 키워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지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한글 해석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Part 3, 4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대화였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알면 다음번에 꼭 비슷한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토익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이빨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치과에 가고 무슨 주문을 해요 온라인으로. 그럼 안 와 제때 항상 지연이 되고, 제대로 와도 풀어보면 데미지가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한 달 뒤에는 과대계상된 송장이 날아옵니다.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 지옥이고 차만 타고 나가면 막히고, 그 다음에 공항에만 가면 비행기가 제때 안 가요. 날씨 때문에 뭘 잘 잃어버려요. 서점에 가면 책을 못 찾아요. 뭐 이런 거. 도서관에서는 내가 원하는 책이 항상 대출이 돼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은 재고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뭘 할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 따라 토익이 나오는 거라서 문제 유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문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잘 되는 답의 어떤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듣기가 좀 약하셔도 답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걸리면서 토익이 잘 되는 거지 뭔가 하나의 능력이 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직청직해겠죠. 아무리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답을 많이 놓칠 테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는 건 아닌데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이 이렇게 세게 발음하는 단어를 내용어라고 불러요. 그럼 컨텐트 워즈를 갖고 빠르게 직청직해. 직청직해는 뭐냐? 문장을 듣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그냥 영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연습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잘 놓치냐? 한 문장을 듣고 우리말로 생각하다 다음 문장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업 때 많이 설명드릴 거고 같이 해보기도 할 겁니다. 결국 한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3, 4는 문제 유형, 배경 지식, 직청 지식 이런 것들이 3위 일체가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 성적이 되게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제대로 하면 이게 한 달이면 끝나요. 막 하면 이게 여러 달 걸려도 성적이 안 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영어 공부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시면. 하나 더 있어요. 악기도. 혼자 독학하실 수도 있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잘할 수 있죠. 그래야 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좋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겨울방학 대비해서 파트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든 또 각각의 과목마다 OT 영상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커뮤니티에 가시면 학습 질문란이라는 게 있어요. 권호경 선생님 커뮤니티에 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커리큘럼을 짜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거 다 직접 보고 제가 답변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현강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을 통해서 저랑 소통을 좀 하시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요거 들으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 들으세요. 하루에 몇 강씩 들으세요. 이 단어 외우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뭘 정해줘야 여러분이 하시지 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토익에 한해서만 제가 딱딱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학습 질문 안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읽고 더 자세히 질문할수록 더 제가 답이 자세히 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다 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방학 때 분명히 LC는 고득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이제 본강의 때 뵙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영상들 여러분 보실 테니까 거기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화이팅 하면서 제가 기를 좀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겨울방학 때 정말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